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 한나라당입니다. 21년 9월 30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ustry라고 했네요. 한 연구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연구사가요. 연구자인데 어떤 연구자인지 ing 형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거죠. pretend는 뭐뭐인 척하다라고 하는 3명시 동사 출신이어서요. to 부정사 인 척한 거죠. to be a volunteer.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인 척한 한 연구자가 surveyed. 연구를 한 거죠. 조사를 한 거죠. 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웃 동네를 연구했는데,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그가, 뭐, 그인지 그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sked, 질문했다를 줄여서, 콤마 ing 형태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ask가 사용시로 쓰였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whether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용해 줄 것인지를 물었다는 거죠. large sign을요. 여기서는 allow가 3명씩 동사로 쓰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to be displayed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가 보이시죠? 그래서 5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reading drive carefully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large sign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read는 뭐뭐를 읽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형식일 때또 뭐뭐라고 읽혀지다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좀 신기하죠? 3형식인데도 우리말로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 일어난 현상인데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경고성 문구가 라고 읽혀지는 그렇게 써져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어떤 사인, 그러니까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표지판 같은 것들이 to be displayed, 전시가 되는 거죠. on their front lawns. 보통 이제 미국 집 보면은요. 이렇게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마당이 있고 앞마당에 이렇게 잔디가 있고 뒷마당에 이렇게 잔디가 있잖아요. 그 앞마당을 front lawn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if에서 열었던 괄호는 여기서 닫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help you understand, 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뭐뭐하기 위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그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됨이 목적어가 되겠고, 그냥 understand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help는 5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를 이해해요? What it would look like.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large sign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표지판이 what like라는 표현은 어떤지라는 의미거든요. 어때 보이는지를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what이 s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olunteer 그러니까 봉사자인 척한 그 연구사가 should 보여주었죠. 그의 그 연구 참가자들에게 했으니까 4형식 동사로 보고 IUDU 구조로 갈수 있겠죠? A picture, 어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of the large sign blocking the view of a beautiful house. 그 자신들의 그 아름다운 집의 어떤 view, 그러니까 앞에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전망을 막는 큰 표지판 사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었겠죠? 이렇게 설치가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런 아름다운 전망을 다 가릴 건데 그래도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사진을 보여준 거죠. Naturally,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싫다고 했겠죠. Refuse,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in one particular group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fuse는 1형식 동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refuse는 refuse to display 그죠? 그 large sign 이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3형식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76%, 절반도 아니고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actually approved, 실제로 승인을 하더라. 네, 여기서는 1형식 동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The reason that they agreed, 그들이 동의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동의했던 이유는 이렇게 가는 거죠. So why를 대신 쓸수 있었던 관계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this. 다음의 내용과 같다라고 땡땡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76%나 되는 사람이 동의했는지를 말해줄 텐데요. 2 weeks earlier, 그러니까 그 연구가 있기 2주 전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Had it been asked로 돼 있네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이 연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있기 2주 전을 말하는 거니까 대각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had been asked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y another volunteer 하고 괄호 열고 닫고 나면 to 부정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make a small commitment 해달라고 한걸 테니까요. 얘가 능동일 때 OC였던 아이가 SC로 간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 썼었다는 거죠. 뭐 해달라는 요청이었냐면 make a small commitment 작은 헌신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작은 헌신, 어떤 기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 하라는 헌신이고 기여였냐면, display a tiny sign, 아주 작은 사인이었는데, 뭐라고 읽혀지느니요? 하고, read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왔죠? 물론 여기서는 과거로 읽어내서 read 발음해야 되겠지만요. Be a safe driver in their windows. 안전한 운전자가 되세요. 라고 읽혀지는 그런 사인을, 당연히 display in their windows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대대서 열었던 괄호는 여기서 닫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신의 창문에다가 작게 붙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 그런 작은 요청을 한 경험이 있어서 큰 거를 큰 사인을 집 앞에다가 전망을 가로막을 정도로 큰 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76%가 그러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Since it was a small and simple reques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Such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인데요. 어순이 such, 형용사, 명사, 어순입니다. 물론 여기는 형, and, 형, 형용사가 두번 나온 것뿐이고요. 이때 since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창문에다가 작은 사인을 붙여달라고 했던 게 아주 작고 간단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all of them,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동의해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 astonishing result, 아주 놀랄만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astonishing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결과는 바로 that ear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SC로 봐야 되겠죠? 어떤 놀라운 결과냐? The initial small commitment, 그러니까는 아주 tiny sign, 작은 사인을 어디다가요? 윈도우에다가 붙여달라라고 했던 그런 작은 약속, 헌신이 deeply, 아주 깊이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willingness, 기꺼이 몸함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기꺼운 마음, 의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어떤 의지고 어떤, 거냐면, 투부정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ccept, 받아들여주는 거죠. the much larger request. 2 weeks later, 2주 뒤에 더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간판을 가져다가, 사인 표지판을 가져다가, 집 앞에다가, front lawn에다가, 넣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돼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기꺼운 마음,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